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 내부 사정에 휘말려 시민의 대의기관인 목포시의회가 휘청이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책임감과 지역위원회의 장악력을 지금의 목포 민주당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서희룡 기자입니다. 음주운전 재판 사실을 감춘 채 상임위원장에 도전했던 목포시의원. 이해충돌 논란 속에 상임위원장 후보로 결정됐던 목포시의원. 경선에서 탈락해도 본회의장 본투표에서 부결돼도 또다시 부의장 선거에 도전하는 목포시의원. 모두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 소속들로 민주당이 목포시의회 운영 파행의 진원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가 온 구성을 이루지 못하고 무리를 일으킨 저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죄송함과 안타까운 마음 전합니다. 민주당은 목포시 의원들의 자체 결정을 존중한다며 겉으로는 책임론과 애써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당내 경선 자체가 민주당 당론을 앞세운 절차임을 감안하면 지역위원회가 마냥 시 의원들의 판단을 지켜만 봤을지 의문입니다. 결국 민주당 목포지역위원장인 김원희 국회의원의 지도력과 당 장악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면 아래 소문으로만 존재했던 목포 민주당 내 주류, 비주류 간 개파 갈등이 여실히 노출되고 말았고 상황은 악화 일로입니다. 동료 의원의 선택을 받지 못한 시의원이 또다시 부의장에 도전하는 황당한 상황 역시 개인적 욕심을 지역위원회가 통제 못한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이해충돌 논란 등 상임위원장에 나설 의원들의 자질 검증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지역위원장의 역할 부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겉으로만 뭐 형식적으로 시당위원장이고 실제로는 뭐 자기를 멋대로 한다거나 뭐 이러면 이제 통솔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목포 민주당이 찾은 출구는 목포시 의회 파행의 단초가 된 상임위원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것. 이 역시 목포시 의회 파행에 이어 또다시 무책임한 상황을 연출할 전망입니다. 22명의 목포시 의원 중 민주당 소속을 빼면 정의당과 무소속 등 6명뿐인데 상임위원장 출마가 가능한 비민주당 소속 의원은 4명에 불과합니다. 남은 4명 모두 관광경제위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내지 않았던 만큼 민주당의 판단이 결국 준비되지 않은 예상 밖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서희룡입니다.